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분들 피곤한 거 아니시죠? 아, 전혀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수치스러운. 주무셔도 돼요. 너무 좋아요. 시작할까요? 정혜미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니라 옆에 예쁜 모델분을 한번 모시고 나와봤는데요. 나와주세요.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가람입니다. 아, 혜민님, 근데 요즘에 환절기잖아요. 그래서 막 피부가 좀 건조해지는 것 같고, 좀 약간 신경도 많이 쓰이고, 화장도 좀안 먹는 것 같은데, 추천해주실 거 없으세요? 오늘 안 그래도 가람님께 이걸 꼭 추천해드려야겠다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진짜 우리 나이 먹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전 지금 한참 무서울 때인데, 가람님은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아, 되시죠? 나이요? 네. 아직 실내인 나이는 아니고, 네. 98년생 23살이에요. 어머, 제가 실례스럽네요. 저는 서른입니다. 아, 진짜요? 네. 너무 급해요, 지금.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해. 얼굴은 뭐, 마스크팩이 워낙 많이 나오고 하니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굳이 많이 안 알려드려도, 잘들 하고 계신데, 사실, 목주름이 고민이거든요. 돈을 많이 들여서 관리를 하시는 게 사실 얼굴보다도 목주름인데, 비싼 샵에 가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목 관리할 수 있는 바로, W 피부연구소 스탑 에이징 목주름 팩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너무 좋아요. 박스가 조금 다른 팩들보다 크잖아요. 그렇네요. 기대가 됩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은 뭐 사실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뭐 따로 제가 가르쳐드리고 할 것도 없어요. 여기는 통이 있네요. 안에 보면은 이미 이 제품이랑 함께 쓰실 수 있는 이 용기랑 스패츌러가 같이 오, 세 들어있어요. 개나 있네요. 세 개나 있습니다. 따로 추가로 구매하시거나 뭐 일회용품을 씻어서 또 쓰고 또 쓰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전에 팩을 썼었을 때는 정말 그러니까 덩그러니 이제 팩 가루만 왔어서 저는 좀 너무 귀차니즘이 많거든요. 그래서 귀찮아서 결국 굳어갖고 버렸던 경험이 있는데 여기 거는 이렇게 통도 나오고 스패츌러도 나오니까 너무 간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만들어봐도 될까요? 오, 이거랑 이거 그럼 막 순서는 상관없는 거예요? 네, 스텝 1, 2 적힌 거를 여기 용기에다가 넣고 오. 스패츌러로 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니, 저처럼 좀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아무리 두 가지밖에 없어도 막 순서가 있으면 좀 아, 그럴 헷갈리더라고요. 오,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거 제형이 진짜 신기하다. 쫀득쫀득. 약간 젤리처럼. 떡 같기도 하고, 막 요즘 유행하는 약간 슬라임? 이런 느낌이기도 오, 맞아, 하고, 맞아. 약간 색깔이 어디서 유행했던 슈렉팩? 이런 느낌이 나네요. 그쵸, 색깔도. 이게 지금 살림을 안 하는 23살의 느낌 확확납니다. 저 같은 하면 짝짝거든요. 아, 진짜요? 가람 모델님이 오늘, 아, 왜 이렇게 가람 날립니다. 보세요. 전혀 살림을 해보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물도 안 넣고 그냥 이것만 섞으면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여기 같이 들어있는 스패츌러로 네. 저어만 주시면 돼요. 잘 오, 섞이게. 신기하다. 진짜 슬라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동생이랑 집에서 같이 슬라임 만들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약간 이거 피부에 닿으면 진짜 쫀득쫀득하고 뭔가 피지를 잘 뽑아내실 것 같은 그런 느낌? 주름을 딱 잡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미 섞을 때부터. 근데 이거 냄새가 진짜 좋아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진짜 과일 향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제품들은 사실 조금 역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좀 달달한 냄새가 있어서 만들 때도 기분 좋고, 실제로 발라서 관리를 하실 때에도 아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구나 그런 기분 좋은 느낌까지 같이 들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바디로션으로 쓰고 싶을 정도의 냄새인데요. 제가 직접 한번 발라드려 오, 볼게요. 저한테.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제가 기대가 되는데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시면 제가 직접 발라드릴게요. 약간 기대되는데요. 오, 되게 차가워요. 그쵸? 생각보다 되게 쿨링감이. 제가 깜짝 놀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시원하다 이런 느낌 바로 들고 또 향까지 좋은 향이 올라오니까 하시는 내내 기분 좋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꼭 내가 눈만 감으면 사실 샵에 온 건가? 뭐 이런 착각이 들도록. 이렇게 예쁜 샵 언니가 어딨어요? 어머 또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또 스파츌러가 있으니까 사실 이런 제품들은 집에 뭐 이렇게 펴서 바를 게 사실 저는 숟가락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손에 묻고 그러면은 하기 싫잖아요. 좋은 제품이라도 하기 편해야 계속 손이 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고 한데 이거는 안에 필요한 구성품들이 싹다 들어있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진짜 발라주신다는 느낌.
생각만 하고 시트로 된 제품들은 우리가 시중에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액체로 된 제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피부 사이사이, 네. 주름 사이사이까지 놓치는 곳 없이 다 관리가 돼서 저는 시트보다도 이 액체 제형이라는 점에서 또 확실히 좋았거든요. 아 제가 나이는 어려도 스마트폰을 계속 이렇게 목을 꺾어서 보다 보니까 목주름이 조금씩 신경 쓰였는데 그쵸. 이렇게 액체형으로 있으면 정말 다 깊숙이 흡수가 되겠어요. 맞아요. 이 목주름은 나이랑 상관없이 생활 습관 때문에 많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급해. 아 아니에요. 빨리 자 지금 7년이나 늦었습니다. 발라보니까 제형이 액체라고 하셔서 진짜 걱정이 사실 조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묵직한 느낌도 들고 쫀쫀해서 정말 이거 하고도 다른 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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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드리고 지금 한 이제 1, 20분 정도 있었죠. 지금 충분히 말라서 굳은 게 느껴지실 거예요. 묻진 않는데 되게 촉촉한 게 아직도 느껴져요. 마른 상태에서도 계속 앰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고 그냥 주무셔버려도 상관없어요. 저처럼 잠이 많은 잠순이도 괜찮을까요? 아이고 더 좋죠 그러면. 제가 지금 떼는 것도 얼마나 깔끔하게 잘 떼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살살살 자극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자극이 전혀 없이 한 번에 바로 떼지죠. 정말 부드럽게 떼졌어요. 깔끔하게 지금 잔여물이 목에 전혀 없습니다. 일단 톤이 좀 어두운 편이라서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특히 화장을 했을 때 미백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화장하면 사실 얼굴이랑 목이랑 색깔 차이 나는 곤란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발라드리고 기다리는 동안 뭐 느낌이 어땠는지 또 뗐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다른 화장품 앰플은 양도 조그맣고 되게 비싸서 이제 목에 바를 생각을 못했는데 이 팩은 목만을 위한 앰플이다 보니까 정말 간편하고 쉽게 학생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실 샵에 가서 꼭 비싼 돈을 주고 관리를 받아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걱정을 항상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데일리로 집에서 간편하게 뭐 따로 구성품을 사실 필요도 없고 기분 좋게 좋은 향을 맡으면서 자기 전에 간편하게 하실 수 있어서 겨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이제 봄이 오는 그 시기에 아 내가 한 살 더 먹지 않았을까. 스탑 에이징 목주름 팩으로 건조함 확보하세요. 귀여워 귀여워. 이거 팩 가져가도 되는데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요.